베이스인 신나는 리듬 덕질, 두 번째 K 발라드인 F를 레슨 하려고 합니다. 네, 발라드 리듬 하면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본 교재에서는 K-POP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 대중가요 발라드를 가지고 레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패턴 5개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드 진행에 따라서 기존의 형식과 또 동일하게 전주, 벌스, 코러스, 간주, 벌스, 2절, 벌스, 코러스, 엔딩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발라드 리듬을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뭐 교회든지 아니면 뭐 대중가요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라드 리듬이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 교재에서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고 다루기도 어렵고 느낌 내기도 어려워서 정말로 이 베이스를 연주하면 연주할수록 이 발라드의 그 장음과 길이와 또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본 교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리듬들과 또 패턴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파트별 베이스라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항상 곡의 형식에 맞게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은 항상 노래나 어떤 곡이 연주가 되면 전주가 있겠죠. 인트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타카토와 레가토를 잘 지켜서 연주해 주시고요. 네 마디에 있는 섹션, 예, 네 마디에 그 4, 네 번째 박자 16분 쉼표 쉬고 나오는 딱 그 8분 전 8분 음표 그거 잘 연주해 주시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게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섹션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어색함이 생기기 때문에 발라드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섹션 부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마디 마지막 8마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전주가 끝나는 부분이죠. 거기서 온음표 그 네 박자를 잘 끌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재를 가지고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스 부분을 연주하는데요. 코드 진행에 따라서 길이를 정확하게 연주하고 16마디째 섹션을 잘 지켜서 연주합니다. 섹션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 연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손가락 그런 움직임 같은 것도 제가 이거를 지금 연습하면서 굉장히 그 음을 잘 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빠른 템포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에 대한 민감성이 없는데 이 발라드는 길이에 따라서 뉘앙스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터치나 길이 굉장히 신경 써서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벌스 1부분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 부분에서는 마지막 8마디째 섹션을 다 같이 주의해서 연주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루드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에서는 16분음표가 여기서 추가되는데 마디 사이를 베이스 라인으로 예, 잘 연결을 해봤으니까 또 해머온도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베이스 테크닉들이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1절이 끝나고 2절 이제 벌스가 다시 반복이 되면서 약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8분음표도 좀 넣고요. 5도와 8도음을 사용해서 전위를 시켰고 36마디의 섹션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스에서 코러스 2절에서는 2절 코러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리듬 체인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8비트, 기본 8비트 리듬으로 스무스하게 진행을 했고 40마디에 액센트 주는 부분하고 44마디 섹션을 잘 지켜서 연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도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엔딩 부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엔딩 부분에서는 마지막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으로서 8분음표, 16분음표, 2분음표, 5분음표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간단하지만 그런 테크닉들을 섞어서 마지막 그 엔딩 부분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